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돛단배들 얘기를 했고요. 이제 증기선 아니면은 좀 더 현대적인 배들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선은 우리도 알고 있듯이 증기기관이라는 걸 쓰고요. 물을 끓여서 그 물이 끓으면 증기가 생기고 증기를 가지고 어쨌든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컨셉을 증기선이라고 하고 그걸 이용해서 추진기를 작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안 불어도 갈 수 있으니까 범선보다는 앞에 돛단배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처음으로 들고 온 사람이 로버트 풀턴인데 파리에서 1803년도에 시연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1807년도에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증기선을 썼대요. 사람이. 그러면 증기선에는 어떤 추진기가 달리냐? 지금 배는 당연히 스크류 프로펠러라고 해서 이렇게 선풍기 날개같이 생긴 걸 뺑뺑 돌리는데 옛날에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헤드 휠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판자대기가 있으면 바퀴에 판자가 달려서 이렇게 딱 물을 밀면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증기기관 생기고 생긴 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어요. 뭐 소가 돌린다거나 사람이 돌린다. 근데 당연히 돛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썼죠. 근데 증기선이 생기고 나니까 이거 잘 맞겠는데 해서 배 옆이나 뒤에 패들 휠을 달아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패들 휠이 한계가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군함에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포 한번 맞으면 배가 못 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 거에 생각을 해서 스크류 프로펠러라고 하는 거를 누가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스크류 프로펠러예요. 이게 1835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장착한 배는 1839년, 군함에는 43년 이렇게 했는데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스크류 프로펠러 썼으니까 우리는 땡! 하고 바로 이걸 쓰겠다 그러진 않고요. 돛도 달려 있었어요. 보조기관으로 쓴 거죠. 여기까지 됐네요. 그런 배들이 쭉 있다가 이제 한번 배에 만드는 기술? 배 관련한 기술이 크게 발달한 데가 있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 때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리버티쉽이라는 걸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미국이 좀 늦게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영국에다가 물자를 많이 실어줬어요. 옮겨줬고 뭐 독일에서 잠수함 가지고 그 공격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우리 물자는 많이 만들었는데 이걸 옮기려면 배가 많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배도 많이 만들어야겠죠. 배를 많이 만들려고 한 게 리버티 쉽이라는 배 설계를 가지고 그냥 막 배를 찍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배를 많이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 옛날엔 몰랐는데 얘를 배를 많이 굴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고치겠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리버티 쉽을 도입을 하면서 배 관련한 기술이 갑자기 크게 발전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배 무게는 14,000톤이라고 되어있네요. 보시면은 이게 리버티 쉽 구조인데 뭐 여기 이렇게 화물칸들 있고 엔진 가운데 있고 축 빠져서 스크류 프로펠러 달리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근데 리버티 쉽이 뭐가 의미가 있냐면은 표준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배 하나 놓고 사람이 뭐 이렇게 만들고 숙련된 사람들이 똑딱똑딱 하면서 만들었는데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리버티 쉽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표준화를 해가지고 그냥 찍어내서 붙이면 배가 되게끔 대량 생산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배를 토막을 내서 만들어서 그 토막들을 합치면 배가 돼요. 블록을 했고 그러면 블록끼리 어떻게 합치나요? 용접을 해서 합친다라는 컨셉이죠. 또 의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산공학적 관점에서 중요한데 이 리버티쉽들이 그래서 용접으로 만든 배인데 얘네들이 북대서양을 다니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추워서 배가 그만큼 더 잘 부서지더라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고 배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파도 치는 데를 계속 다니니까 피로 파괴도 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런 배들을 만들 때 우리가 몰랐던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극한 환경에서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리버티쉽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보면은 만들기 시작해서 쭉쭉 가서 24일이면은 진수가 끝나요. 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뭐냐면은 지네들이 한 광고인데
48분 만에 배를 5개를 순서대로 진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5시간 만에 5척씩 나오니까. 5시간, 아니죠. 48분 만에 5척씩 나오니까. 10분에 한 척씩.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럼 잠깐 좀딴 데로 빠져서 배를 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배에 대한 보험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무슨 해상, 무슨 무슨 화재 그런 보험 회사들 이름 있잖아요. 그중에 해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본 뜻은 배에 대한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화재는 화재 보험일 거고, 해상 보험 뭐가 있냐면은 배는 바다에 나가긴 하는데 지금도 물론 완전 안전하진 않아요. 자동차도 보험 들듯이 배도 보험을 들어야겠죠. 옛날에는 더 했어요. 이 배가 영국에서 출발해갖고 인도까지 갔다가 짐을 실어서 와야 돈을 벌리는데, 가다 보면 태풍을 만날지 해적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어요, 열심히.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게 보험인데, 지금도 많은 보험 회사들이 해상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로이드라는 데인데, 로이드란 사람이 커피숍을 했어요. 1687년도에. 근데 이 커피숍에 하필이면은 뱃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쩌다. 그러니까 맨날 뱃사람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배 얘기를 하겠죠. 뭐, 오늘은 어디가 뭐가 좋다느니, 어디다 뭐를 실어 나가면은 돈이 잘 벌린다느니, 저기는 해적이 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로이드란 사람이, 이거 보험을 하면, 여기서 보험을 하면 잘 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런 배 관련한 정보를 만든 리스트를 이 사람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보험업을 시작을 해요. 쭉 가다가 1771년도에 로이드 소사이어티라는 거를 만들고, 이게 위 이후로도 보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보험하는 입장에서 그냥 생으로 돈을 해주진 않거든요.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 배가 잘 만들어져서 뭐 태풍을 맞아도 괜찮겠는데? 그럼 보험료를 싸게 할수 있겠죠. 아니면, 이 배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겠어?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냐, 저기 자동차 같은 것도 사서 보면은, 문짝 두 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짝 두개 달린 스포츠카 같은 거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험하게 몰다 사고 낸다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만몇 살이더라? 28인가? 뭐그 이하면은 또 보험료가 비싸요. 사고를 잘낼것 같다고. 똑같습니다, 배도.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관이 로이드 레지스터라는 데가 있고요. 지금도 있어요. 로이드 선급이라고 합니다. 선급이라는 말이 있고, 독일에 사는 로이드는 제르마니쇼 로이드, 로이드에서 파생된 해운회사. 배로 짐을 옮기는 해운회사 하팝 로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합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그런 보험 관련해서 이 배가 괜찮게 만들어졌다, 바다에 나가도 된다, 사고가 안날것 같다, 잘 그렇게 하는 것들을 평가해 주는 게 선급이에요. 자동차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인증이 나야 팔리거든요. 아무 차나 수입해서 한다고 되지 않아요. 똑같이 선급도 배를 만들 때, 이 배가 괜찮게 만들어졌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게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랑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고요. 배를 잘 만들었는지, 아니면 안전 설비가 괜찮게 있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데가 성급인데, 성급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뭐냐라고 하면 거의 다 나라별로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로이드 레지스터가 있고, 노스케 베리타스라고 해가지고 저기 노르웨이인가 그럴 거고, 지엘은 독일 거고, 지들끼리 합치기도 해요. 꼭한 나라에 하나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것도 나름대로 사단법인이라서 회사 같은 거에서 지들끼리 합치고 뭐하고 자주 합니다.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어요. 한국 성급이라고 있고, 원래는 대전에 있었는데 부산에 내려갔어요, 지금. 그래서 1960년도에 업무를 시작을 했네요. 성급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배들 이제 현대 요즘 세상에 배는 무엇이 있나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종류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화물 옮기는 화물선도 있고 군함도 있고 그다음에 여객선도 있고 어선도 있고 뭐 등등 있겠죠. 여러 가지 진짜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종류별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자주 얘기를 하는 게 크루드 오일 탱커라고 하는데, 크루드 오일은 뭐냐면 원유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서 아니면 바다에서 기름을 바로 캐냈을 때 우리가 쓰는 휘발유나 뭐 경유같이 안 나오죠. 걸쭉하고 끈적끈적하게 나오는데, 그거 크루드 오일이라고 합니다, 원유를. 걔를 옮기는 게 크루드 오일 탱커고, 그럼 어떻게 해오냐? 이란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데에서 크루드 오일을 실어서 우리나라로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 LG전, GS 칼텍스, 뭐 아니면 현대 오일뱅크, 그런 회사들이 정유를 하죠. 정유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휘발유도 만들고 뭐 디젤도 뽑고 해가지고 다시 팔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원재료인 원유를 끌고 가져오는 배가 오일 탱커고요. 되게 커요, 배가. 엄청 크고 한 300m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가다가 어디 들이받으면은 원유가 콸콸콸 하고 유출이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를 다 망칩니다. 한 십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의 저기 태안 앞바다에서 한번 크게 사고가 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되게 안전 규정이 빡빡해요. 대표적인 게배 껍데기가 하나가 아니라 이중으로 돼서 어디 박아도 바깥쪽만 깨지지 안쪽은 부사하게, 그래서 기름이 안 새나가게 그런 것들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벌크 캐리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벌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벌크라는 말을 들어본 게, 되게 뭐를 샀을 때 인터넷으로 뭘살때 포장이 안돼 있는 거를 벌크라고 해서 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포장이 안 되고 그냥 저기 박스에 담겨가지고, 아니면은 봉투에 담겨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산다 하면은 포장 안돼 있는 거 벌크라고 하는데, 잘안 나오네. 벌크 구매기네였나? 아, 예, 이런 거 있죠. 인간 사료라고 해서. 어디 파나요? 좀뭐잘 먹진 않지만. 뭐 그런 것들. 과자 같은 거 포장 안돼 놓고 그냥 봉투에 담아가지고 대용량으로 파는 그런 게 벌크잖아요. 간접 광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 혹시라도 광고가 들어오면 참 행복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게 벌크인데, 이렇게 돼 있는 짐들을 옮기는 화물선이 벌크 캐리어고, 그럼 얘는 짐을 어떻게 옮기냐? 화물칸이 텅 비었어요. 그러면 벌크로 짐을 몽땅 실어가지고 옮깁니다. 벌크 뭐가 있냐면은, 눈에 띄는 애를 별로 옮기진 않고요. 저기 뭐 곡물, 그러니까 밀가루, 옥수수, 콩 같은 거 많이 옮기죠. 그런 거 아니면은 철광석, 그 다음에 석탄, 그런 것들 벌크 캐리어로 옮겨요. 느리지만은 대용량으로 옮기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 중에 정말 많이 쓰는 게 컨테이너 캐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캐리어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로 옮기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냥 어떤 사이즈로 딱 정해져 있는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걔를 그냥 착착착 실어가지고 배로 싹 옮기는 게 컨테이너 캐리어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요즘 배들은 갑판 위에 짐을 못 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전상, 왜냐면 배가 기울어지면은 갑판 위에 짐을 실어놓는 게 와르르 쏟아지죠. 근데 컨테이너는 갑판 위에 짐을 실어도 되게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특별히 있고. 컨테이너에 실는 거는 좀 비싼 화물들이니까 빨리 옮겨야겠죠. 고속으로 다니는 문제가 있는데, 컨테이너 선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갑판 위로 화물을 실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갑판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뻥뻥 뚫려 있거든요, 배 위가. 그래서 배가 좀 약해요, 구조 강도가. 파도 잘못 맞고 재수 없으면 이렇게 배가 동강이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있는 LNG 캐리어인데, LNG는 액화 천연가스죠. 액화 천연가스를 되게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액체가 될 정도로 낮은 온도로 해가지고 옮기는 게 LNG고, 뭐 영하 100몇십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낮은 온도에서 강도가 확보되는 화물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가 그냥 둬도 좀 기화가 되거든요. 몇 퍼센트씩 빠진대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그래서 배 설계가 좀 힘든다라는 게 있고, 또 추가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천연가스가 액체로 돼 있으니까 배가 흔들리면 안에 꽤 출렁출렁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여러분들 급식 받을 때, 급식인가? 학식?
삭신해서 했을 때 국그릇 같은 거 이렇게 식판에 국그릇 들고 가면은 줄렁줄렁줄렁 하다가 착 넘치죠. 그런 식으로 되는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배가 뭐가 있냐면은 차를 옮기는 배들이 있어요. 저기 울산에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에 차 몽땅 실어서 옮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캐리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생겼냐면은 배가 그냥 안에가 여러분들 마트 주차장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차장 뻥 뚫려 있잖아요. 거기에 차차차차 올리고 또 위층 주차장에 차 올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차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거든요. 네,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배가 물에 잠기는 데보다 위로 주차장이 많이 층수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불안정하고, 그 다음 주차장이니까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차가 와르르르 하면서 아니면은 물이 쭉쭉 차면서 쉽게 뒤집혀져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배는 요렇게 뒤집어서 물에 들어갔다가 요렇게 인양을 해서 해체를 했대요. 좀 많이 위험한 배입니다. 지금까지는 화물선만 얘기했고요. 이제 여객선도 있죠. 그러면은 여객선, 당연히 비행기를 타요. 멀리 갈 거면 여객선 안 타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언제 여객선을 쓰나요? 뭐 섬에서 섬갈때그 정도 아니면 어디 구경할 때 유람선 그런 거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고 얘도 보시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뭐 요런 배 봅시다. 되게 높이가 낮죠. 그래서 수면에서 별로 안 높으니까 무게중심이 낮아서 안정적이에요. 컨테이너는 좀 높을 것 같고 짐이 위에까지 실렸으니까 LNG 무게중심 낮을 것 같죠? 얘 무게중심 높아서 잘 넘어가겠어요? 잘 넘어가게 생겼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객선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고가 나면은, 앞에 있는 배들은 화물선이니까, 사고가 나면은 화물만 뭐 그냥 손실 처리하면 되거든요? 사람이 죽어요, 사고가 나면. 그래서 되게 설계나 운영에 좀 규정이 빡빡한 편입니다. 여기까지 배 종류를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얘기를 할 거는 해양 구조물들이에요. 해양 구조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뭔가를 채취한다고 보면 돼요. 주로 석유겠죠. 요새 또 석유값이 떨어져가지고 해양에서 안 캐긴 하는데 주로 하는 게 해양 자원 개발. 그래서 석유나 가스를 채굴을 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양 자원을 개발할 때 하나는 먼저 가서 해저에 바다에다 구멍을 뚫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을 한번 뚫었으면은 거기서 계속 채취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 뚫는 애 따로 있고, 거기서 채취하는 애 따로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멍 뚫는 애는 시추설비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가서 탐사해서 구멍 뚫고, 석유가 있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채취할 준비하고 얘는 가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석유 시추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드릴로 뚫수 있는 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릴이 쭉 내려갖고 해저를 뽁뽁뽁 하고 뚫는 그런 타입. 얘는 반잠수식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 동체가 물에 잠겨 있으니까 반잠수식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파랑둥이 안정성이 좀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얘는 지가 혼자서 멀리멀리 다니기에는 생긴 게 별로 유선형이 아니니까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건 드릴쉽이라는 건데, 드릴쉽은 뭐냐면 배처럼 생긴 데에 여기 드릴 탑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 밑에까지 해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랑 다르게 얘는 지가 배 형상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가요. 가가지고 자세도 잘 잡고 뭐 등등 하는 게 있는데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고 있죠. 그거 말고 저기 싱가포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제컵 리그라고 해서 다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가는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다리를 쭉쭉 내리는 해저에 탕하고 다리가 박혀요. 그러면은 거기서 시추를 할수 있는 그런 타입. 근데 다리가 해저에 닿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한정된 수심에서나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구멍을 뚫으면은 거기서 석유가 나오니까 계속 석유를 캐면 되죠. 근데 단순히 원유만 프로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걔를 뭐, 어떻게, 그러니까, 딱 구멍 뚫어서 나온 애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걔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옮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런 걸 생산 설비라고 합니다. 프로덕션이라고 하고. 구멍 한번 뚫었는데 가면은 얘는 이제 석유 계속 나오는 거 처리해가지고 뭐 파이프로 보내든 아니면은 배로 보내든 셔틀 탱커라고 해요. 그런 것들로 보내는 타입이고 한번 설치하면 한 2,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배는 파도가 심하면은 거기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도망을 못 가요. 20년 동안 처박혀 있어야 돼서. 그래서 파도가 말도 안 되게 크게 올 때도 버텨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말 중에는 탑사이드라는 건데, 탑사이드 뒤에서 하겠지만은 위쪽에 올라가는 처리 공장들을 탑사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름은 알아두셔야겠죠. 그런 거 여러 가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다양한 것들 생산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구조물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군함들 얘기하면은 아마 좀더 있네요. 대충 한 30분 정도 수업할 것 같은데. 군함들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다만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은 없는데, 항공모함은 뭐냐면은 비행기 날개가 고정익이라는 거는 그냥 날개가 있는 거예요. 고정익, 아니, 그럼 비행기가 날개가 있지. 헬리콥터 같은 거는 날개가 고정이 안돼 있죠. 돌죠. 회전익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날개 달린 군용 비행기가 이륙 착륙이 아니라 배니까 이함 착함이 가능하게 설계한 게 항공모함이고, 갑판에 활주로가 있죠. 갑판이 여기에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배 위에 이렇게 판이 막한 층을 통째로 쓰는 게 갑판인데, 활주로나 사출장치라는 거는 비행기가 여기서 이륙하기에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끌어가지고 탕 던져주는 장비가 있거든요. 캐터펄트라고 해서 사출장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이야 뭐 거의 미국만 많이 쓰고 있는데, 2차 대전 때는 뭐 일본도 쓰고 뭐 영국도 쓰고 등등 했대요.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면 항공모함은 고정익인데, 회전익, 아까 헬리콥터 같은 거는 헬리콥터 캐리어라고 따로 불러주면 되죠. 뭐가 좋겠어요? 비행기보다 좀 이착륙하는데 장비가 덜 들어갈 거고 운영하기도 쉽고 뭐 등등 하는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도 독도함이라고 해서 하나 있고요. 일본도 몇대 있고, 미국은 정말 많이 있고 한데, 헬리콥터 캐리어는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주로 상륙 작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배 뒷공무니에 보면은, 그 상륙을 위한 작은 배들이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게 장비가 되어 있어요, 주로. 그 다음에 순양함이라는 배가 있는데, 순양함은 뭐, 순양이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멀리 어디 순찰을 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순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따로 보급 안 받고 혼자서 멀리멀리 다닐 수 있는, 장기간 동안 장거리 다닐 수 있는 배인데, 그러면 장기간 장거리 다니려면은 배가 커서 커야겠죠. 짐을 많이 싣고 뭐 식량도 많이 있고 무기도 많이 싣고. 그런 게 순양함인데, 이게 2차 대전 때까지는 있었는데, 요새는 순양함이라는 말을 썩 쓰진 않아요, 배들이.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순양함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큰 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순양함을 만들었다, 일본 애들이나 중국에서 보면 싫어해요. 큰배 순양함을 씩이나 만들었네 라고 하니까 그런 좀 자극적인 이름을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뭘 쓰냐, 구축함이란 말을 씁니다. 원래 구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한글로 구축이라고 쓰면 한자는 다르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를 쌓아 올리는 게 구축이고, 뭘 쫓아내는 것도 구축이에요. 근데 여기서 쫓아낸다는 뜻이고, 뭘 쫓아냈냐? 되게 작은 배들이,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거 크잖아요. 큰 배랑 싸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큰 배에다가 작은 배들이 달려들어서 막 공격을 하고 도망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작은 배들을 쫓아내기 위한 배들이 구축함이에요. 원래는 그런 이유였는데, 요새는 뭐 그냥 의미 없이, 군함이면은, 어지간히 큰 군함이면 다 구축함입니다. 순양함이라고도 안 불러요. 구축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순양함 스케일인데, 지금 그냥 구축함이라고 부르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 작은 군함들은 호위함, 프리깃이라고 하고요. 초계함, 코벳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작은 배들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요즘에는 프리깃이라는 거는 한 2,000에서 5,000톤 정도 무게 나가는 프리깃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작으면은 초기암이라고 해서 순찰, 정찰 뭐 그런 거 하는 배들, 정찰이 맞겠네요. 정찰하는 배들을 그냥 초기암이라고 해요. 물에 안떠 있는 배들은 잠수함이죠. 물 속에 있는 거는. 그래서 잠수함도 두 종류인데 하나는 잠수함이 배나 아니면 다른 잠수함을 공격하는 게 공격 잠수함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건다 이거죠. 근데 전략 잠수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속에 숨어 있다가 미사일을 핵미사일이든 뭐든 육지에다 쏘는 배들이 전략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쟁할 때 크게 상대한테 피해를 주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격 잠수함은 그냥 배를 공격하는 게 있죠. 그렇게 서로 나눠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물속에 있으니까 공기로 뭐 엔진을 돌리거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필요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뭐 원자로일 수도 있고 연료전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스크류 프로펠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드리는데 옛날 배, 요즘 배, 옛날 배, 중간 배, 요즘 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갈수록 생긴 게 복잡해지고 좀 설계가 복잡하니까 동글동글한 곡선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선박을 가로 구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 크기예요. 배가 크면 좋은데 우리가 뭐 여기 주차장에 보면 주차 타워에 뭐몇 미터 이상은 차는 못 들어간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배도 못 가는 데들이 있어요. 너무 크면 대표적인 게세 군데인데. 스웨즈 운하라는 거는 이집트에서 지중해랑 홍해를 이어주는 그런 운하예요.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 태평양을 이어주는 파나마인 운하고 사람들이 뚫었어요. 운하라는 건 사람들이 파가지고 만든 거. 그 다음에 여기 말라카 해협이란 건데 싱가포르 앞바다거든요. 근데 거기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길이 좁아요. 원래 좁게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를 갈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 최대한의 크기라는 게 파나마 운하를 갈수 있는 파나마 맥시멈 크기, 파나막스라고 하고요. 파나마 운하 한번 키웠으니까 뉴 파나막스도 있고, 스웨즈 운하, 스웨즈막스. 말라카 해협을 갈수 있는 제일 큰 배, 아주 큰 배까지 갈수 있다고 해서 베리 라지, 크루드 캐리어라고 합니다. 스웨즈 운하는 어디에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지중해랑 홍해를 있는데 얘가 왜 좋냐면은 인도까지 갈때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희망봉을 돌았죠. 바스코 다가마 했던 것 같이 멀리멀리 갔대요. 생겨 있고. 스웨즈 운하가 실제로 요령도 발라놨고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크죠. 근데 여기에 갈수 있는 최대 배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파나마 운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돼 있고요. 이쪽으로. 뭐 이것도 밑에 여기 마젤란해협 거치느니 이렇게 가면 빠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파나마 운하는 스웨즈 운하 같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파나막스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좀 크기가 빡빡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돼 있고 뭐 거의 옆에 닿을 듯이 가죠. 말라카해협은 해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어이러니하지만 여기 말레이시아 끝에가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를 가는 건데 왜냐면 그럼 여기 안 가면 안 되나? 배가 이렇게 가면 빨리 가는데 안 그러면 저기 밑에 호주까지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쪽도 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으로 정말 많이 갑니다. 배들이. 그래서 말라카 해협을 거칠 수 있는 배의 한계 크기까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1강의 수업은 보여주면 안 되는데 1강 수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 배들, 요즘 배들이 어떻게 생겼나, 아니면은 요 배들을 그냥 단순히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